가자 빨리. 형님. 내가 네 손에 죽었어야 되는데. 어? 말하지 마 우영만. 말하지 마. 나 여기가 끝인 것 같다. 염치 없지만 나한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어. 말하지 말라고! 네가 내 변호사라서 고마웠다, 범상빈. 그리고 나 끝까지 용서하지 마. 정신 차려, 우영만! 정신 차리라고! 우영만! 재개발은 어떻습니까, 여러분? 건설업자는 막 번개불에 콩 가먹듯이 자재나 빼돌리 가가. 날린 공사나 했고, 그 조합장이란 사람들은 말이야, 그 집 빼버리려고, 응? 어? 이래저래 그 돈이나 구부치가 그 비리나 저지르고 앉아있고. 뭐 세입자라는 이유로 방 구할 돈 한 개도 없이 이 차가운 길바닥에 내쫓기지 않았습니까, 여러분? 아, 이번 신정지구 재개발 일명 올든시티 사업은 민간이 아닌 시정 차원에서 행해지는 역사적인 이 기성의 혁명 사업입니다, 여러분. 역시 남자네, 남자 우리 봉상필이. 야, 대사마 네 여와 있을 줄 몰랐네. 어? 엠베야. 그렇다고 당신이 올 것도 아니죠. 아, 누구세요? 아, 우리 몇 번 봤지? 그래, 요 봉상필이 옆에만 졸래 따라다니고 내가 몇 번 보긴 봤는데, 여자. 뭐 가리하네. 변호사입니다. 이름까지는 아실 거 없고. 아이고야. 영만아. 진구야.
내 왔다이. 푹 쉬고 잘 가 그래. 사람 죽여놓고 와서 인사라니 참 대단하시네요. 그 봤어? 어? 그 봤냐고? 그 변호사나 양반들이 말이야 증거도 없이 말이야 그 이바보 그렇게 한 번 날려도 되나 그? 그만 됐고 얘들아 가자. 예 사장님. 아 근데 저거 야 뽕상필 임마 뭐 우리 흑마이가 가족이 없다 해도 네 여와가 네가 상주노릇하면 되나 임마 어? 죽은 임마 너가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노 그 하늘에서 안호주, 넌 내 손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운다. 죄송합니다. 괜찮으세요?